네, 시장이 저점 대비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하방 압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시 하락에 대한 배경, 오늘 굵직한 이벤트였던 금통위와 함께 홍콩 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긴급 진단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자산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시장 급격하게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0선을 좀 지지를 내주는 코스피 시장, 아쉽게 또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줄이는 움직임 속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700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더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었고, 여기에 또 홍콩 보안법 관련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려가 작용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큰 조정 없이 올라온 데 따른 과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졌던 상황이고요. 이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을 순환매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금통위가 좀한 번에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고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0.2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은 등락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안도감, 그 정책이 강해졌다는 안도감, 이와 함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공존을 하면서 상승폭을 유지는 했지만 좀 시장이 강한 상승흐름을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한은 총재의 그런 일문일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확산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0.5% 기준금리는 시류 하한에 가깝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좀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줬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 플러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해지는 그런 좀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1240원대로 올라섰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가 축소되고, 그런 흐름들이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 증시도 지금 장 초반만 하더라도 0.8, 0.9%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도 하락 반전을 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에 따른 이중 갈등 고조,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기대해라라는 트위터를 올리는 등,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하락 반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주열 총재의 발언 이후에도 분명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려되는 악재적인 내용의 시장이 반응을 했고 이 부분과 맞물린 이 경계감이 역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역시 시장이 좀 하방제로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근간에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좀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부담 또한 자리를 했을 텐데요. 그럼 현 시점에서 과연 2000선과 700선이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변동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00선이 지지선이다, 700선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피 1400선대에서 2000선 초중반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라서 단기 되돌림 과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일정 부분 되돌리는 흐름들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0선, 700선 지지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조금은 회피하고 매수 타이밍을 늦추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등락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템포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되돌림 과정으로 본다면 1900선을 이탈할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올라온 시장이 좀 심해 될 수 있다. 단기 변동성에 유의를 하면서 조금 관망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미 자산전략팀장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 안에서도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종목 토론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 우원명 부장과 여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시장 하락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먼저 금통위 그리고 홍콩보안법 그 이슈를 딱 짚어봤어요. 먼저 이주열 총재 발언이 시장 좀 하방 압력에 가하는 또 그 이유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주열 총재의 이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죠. 예. 근데 시장이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견을 한 것인지.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기준금리도 만장일치로 좀 동의를 하면서 지금 0.5%로 인하를 했고 지금 정책적인 수단도 적절히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좀 경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나겠다. 지금 국채 매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런 여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을 했다.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여력이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결국엔 미국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실효화는 좀 가반적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여기에 근접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부담을 느꼈다라는 앞서서 좀 풀이를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코로나에 대한 여파로 지금 위안화도 같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부담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갈등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무엇보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결국 이주영 총재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로 열어놔야 되는 걸까요? 지금 악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한 거잖아요. 일단 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하자마자 시장에 별 반응이 없다가 이제 이 총재님께서 이 코멘트를 하시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밀려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역시 이제 경기 관련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뭐 금리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인하해서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역성장 우려감이 더 커진 부분이 일단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하 연관돼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기가 조금 뭐 막바지에 왔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지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무역을 넘어서서 다른 부분으로 조금 확산될 가능성 부분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국고채 수급 측면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이주열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국고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추경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규모로 이제 국고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국고채 매입을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커진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금리가 좀 당연히 시장 금리가 좀 그러니까 국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일단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단기간의 이벤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친다면 어쨌든 간에 앞서서도 뭐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동안은 이제 워낙 올라온 폭이 컸기 때문에 네. 조정다운 조정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고점 부담에서 각각의 이런 조금 더 이슈의 악재적인 부분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좀 차익실현 물량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토론방 좀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금통위가 있었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럼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 조정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대한민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금융주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인지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필두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 우려 속에 오늘 다시금 올라오는 사료 관련주에서 현대사료 그리고 유진테크와 SK바이오랜드까지 토론방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재 5% 가까운 오름세로 오늘 계속해서 상승 탄력적인 흐름 금융주 안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론방 찾아가 볼게요. 자, 미국 금융주 올라서 오르는 게 더 크다. 저평가다. 금리 인하하든 만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글쎄 그런가요? 뭐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나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 이를테면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시장 어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간에 예대마진 어떤 그에 따라 예대마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실적을 보면 그 금융주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크게 반영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조금 맞물리면서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주가 측면이다 이렇게 뭐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평가 때문에 미국 금융주가 올라서 오르는 거다, 금리 조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의견과 앞으로 금리 인하를 더 안 할 것 같아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르는 것 아님? 이것도 분명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침에 사고 금리 인하에서 겁먹었더니 다시 올리네, 시겁했다 진짜. 지금 탄력이 그래도 주춤해지지 않았어요. 예. 잠깐 좀 주춤해지나 했는데 다시금 또 상승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외인과 기관 이 받고 개인이 털리는 충돌 시점이다. 지금 3거래의 연속, 아 4거래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또 팔고 있어요. 네. 은행은 무조건 장투다. 배당까지 받아야지 하셨어요. 은행주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닌데 그렇죠. 최근에 워낙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의 순환매 속에서 또 오늘 재료와 함께 더해진 금융주들의 오름세가 이제 장투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 덜 오른 종목들이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주식을 또 대응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현실적에서 금융주는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은행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뭐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수급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뭐 경기 관련 대형주들을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약간 방어적인 성격 실적되고 방어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를테면 빠지더라도 이제 하방 어떤 압력이 이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좀 더 들어오는 타이밍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가격이 아직도 싸 보이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걸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은 뭐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바닥이라는 게 1400대 갔을 때 이야기라는데 그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은 뭐 대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탑픽인가요? 뭐 비슷합니다. 사실 뭐 지방은행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형은행들, KB은행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네. 요 정도 두 종목 정도가 가장 저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는 확실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기도 하고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있는 만큼 금리 조정에 대한 영향보다는 저평가와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장투, 긴 그림으로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상한가를 다시금 찍는 현대사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료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희토류랑 이제 대두 관련주들이 오를 때 이제 그 대두 관련해서 확실히 사료 쪽에서도 그 반사익을 볼 수 있다. 미국산 대두 수입 가격이 타격을 받으면 이쪽에서도 분명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사료 관련주들이 참 그동안 못 갔다가 오늘 탄력을 받으면서 현대사료가 대작격으로 가장 큰 폭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찍고 있는 현대사료 지금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구조제 좀 불러주세요. 급하게 삭다 했는데 쫄려 죽겠어요 하셨는데 오늘 원래 상한가를 찍었다가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삭다하고서는 상한가에서 따라잡으신 거죠. 불안불안했었는데 지금 다시금 상한가 구조대가 갔어요.
드디어 희토류에서 사료로 넘어오나 했는데 점점점 이 가격에 본드를 붙여놨나 왜 못 움직이냐 하셨는데 지금 움직이고 상한가를 예. 찍었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상한가를 말았으니까 예. 좀 더 갈 만한 여지 힘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잔량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상한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거래량이나 어떤 상한가 잔량 같은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6만 6천 정도 상한가 잔량이 있는 상태거든요. 거래량 430만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제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이 되고요. 종가까지 봐야겠군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대두 관련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께서 이제 주력으로 수출하는 대두를 이제 수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그러다 보면 뭐 사료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대두를 원료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샘표 같은 회사들, 뭐 신송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유동성이 워낙 아직까지도 강한 그 많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료가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작업들을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사료 관련 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 어떤 흐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중 무역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두와 관련된 어떤 분쟁이 나올 수도 있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 지금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뭐 어떤 기대감 뭐 관련돼서 이제 그런 무역 분쟁이 일어날 거 이후에 또 반사이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수급적인 논리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을 보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좀 보시고 상한가에서 뭐 주가가 안착이 된다고 하신다면 내일도 뭐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위아래로 상당히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들은 테마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분명 유의를 해야 되고 네. 워낙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마음이 혹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매 팁이라면 지금 상한가를 좀 끝까지 종가로 지켜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내일까지 어느 정도 움직임을 준다면 빨리빨리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좀 기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테마에 대한 종목은 좀 투자에 계속해서 좀 유의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하시는 분들마저도 아 겁나서 나갑니다. 뭐 계속 지금 너무 쫄려서 못 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 방산주들까지 또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사실 뭐 중국에서 뭐 전쟁 태세 준비를 한다, 뭐 강화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겠는데 이게 어제 나왔는데 장 초반에 안 움직이다가 오후에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너무 이제 테마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뭐 빅테크나 스펙 같은 종목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한 10% 정도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이런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 북한 또 뭐 쏜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하도 이제 그런 내용이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잘 아시는 것 최근 들어서 계속 수급상에서 어떤 순환매, 그러니까 테마가 순환되면서 계속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만 오늘은 어떤 테마, 다음 날은 뭐 B라는 테마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급이 오늘 뭐 이쪽으로 쏠렸던 흐름이 연출된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그 방산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은 금통위와 함께 홍콩 보안법 관련한 이슈로 계속 종목들도 그 흐름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또 주가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마에 대한 움직임까지 현대사료를 대표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진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변경 관련한 이제 편입 이슈가 있었고요. 예. 여기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왔죠. 보여줄 게 더 있다. 앞으로 이런 D램 투자에 대해서 분명 수혜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까지 더해진 유진테크 오늘 굉장히 또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시장 하락에 좀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토론방 찾아가 볼게요.
네, 코스닥 150 편입에 리포트발까지 있었는데 지금 음봉 뭔데 오늘 9% 급등해서 지금 예. 1% 상승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토론방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리 다운돼 있어? 다시 갈 거다. 시장이 빠지니까 빠진 것뿐이야. 정말 시장이 빠지니까 빠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차익실현 물량이 딱 급등했을 때 나온 걸까요? 일단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거래량이 좀 늘었거든요. 사실 요전에 올라올 때 한번 거래가 터진 이후에 조금 더 올라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침에 보고서도 나왔고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코스피 150, 코스닥 150 편입 뭐 이런 재료가 같이 맞물리면서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 올랐다 9%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공종 장비, 증착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당연히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 ALD라는 어떤 그 증착 공정 기술을 차용을 그러니까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CVD라는 그 증착 그 장비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공정보다도 더 이를테면 앞선 이를테면 수명이나 성능 개선에 상당히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드린 어떤 그런 증착 공정 기술 진행 이 부분이 연관돼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이제 기술이 좀 완성이 된다라고 친다면 네. 향후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예를 들면 DRAM 쪽에서 어떤 수주가 좀 재개가 됐을 때 상당한 어떤 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유지테크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17,000원대에서 지금 뭐 21,000원대까지 이제 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작년 4분기가 적자 났었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한 부분이 뭐 나름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매출의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는 이렇게 뭐 유의미하게 아직 증가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연들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그러니까 되고요. 오르니까 바로 물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계속 상단을 좀 제한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요. 뭐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어떤 수주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150 편입 효과도 그렇게 크진 않나요? 일단은 그 부분도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영향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150 편입된 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료로서는 조금 소멸이 됐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 물량을 줄여놓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오히려 유진테크 역시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이슈도 사실 좀 제한적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리포트라든지 긍정적인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올랐을 때 적절히 좀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유진테크에 대한 또 진단까지 주셨고요. 여기서도 뭐 단기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 오늘 역시 코스닥 150 정기 변경 관련한 편입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에서 인수를 추진한다. 그래서 SKC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얘기 오늘 6시까지 또 조회 공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큰 폭의 급락이 나오면서 19%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바이오랜드에 대한 토론방 찾아가 볼게요. SK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열심히 움직이더니 지금 뒤에서 칼 꽂은 거냐? 살려주세요, 제발. 오늘 하락에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그 바이오팜 인수 그 상장 이슈 때문에 그때 움직일 때도 SK 바이오랜드가 굉장히 네. 많이 움직였는데 바이오 때문에 올렸던 거 결국에는 다른 데 가면 이걸로 올린 거를 그렇죠. 결국 다 뺄 수 있다라는 예. 우려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토론방에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면 안 좋은 건가요? 얼마나 더 빠질까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으로 가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 오른 부분에 대한 그 예. 소멸이 아쉬운 예.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조회 공시 들어갔고요. 답변 공시를 했습니다. 나왔나요? 최근에 이제 방금 네. 답변 공시를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 했는데 네. 내용은 그겁니다. 뭐 아주 확정된 건 없다. 이제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건 아직 없다. 당연히 결정이 되면 또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 실제로, 하고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SK 바이오팜 상장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그 SK 주식회사 SK 지주사 그 SK가 최대 주주였고요. 그리고 SK 바이오랜드와는 사실 SK 바이오팜이
별다른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화장품 원료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어쨌든 뭐 바이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 어떤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건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SK 바이오팜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얼마나 더 빠질까? 지금 한가 안 간 게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너무너무 속상해 죽겠다. 한강에서 다 같이 모일 각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SK 바이오랜드 자체로 보면 사실은 시가총액이 지금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그래도 5,3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SK 바이오랜드가 원래 바이오팜과 연관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상장과 상장 이슈가 결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가가 보통 대략 한 2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도 뭐 나오는 실적도 그렇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재료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신 게 나을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SK 바이오랜드 오른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멸이 되면은 주가는 또 다시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는 오늘 급락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네, 오늘 실전 종목 토론방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종목의 토론방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